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3292님께 일단 선물 보내드릴게요. 네. 와우. 너무 좋은 질문 주셔가지고 인성 씨 밸런스 게임입니다. 밸런스 게임 아시죠? 어렵다. 평생 립밤 안 바르기 대 평생 아메리카노 안 마시기. 궁금해요. 왜냐면 이제 립밤 왕자거든요. 립밤이 진짜 우리 아이돌 중에 발랐잖아요, 지금. 아이돌 중에 송민호 씨가 또 립밤 없으면 안 돼요. 계속. 그리고 우리 인성 씨가 또 립밤 없으면 네. 준비해줘야 돼. 우리가 아니, 우리 준비해줘야 돼. 아니 오늘 팬분들이 한번 세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거 지금 보이는 라디오, 보이는 라디오 하는 동안 몇 번 바르는지. 예, 네, 그래서 많이 바르시니까 립밤 안 바르기 대 아메리카노 안 마시기. 뭐 어떻게? 아 이거 하나 둘 셋. 아메리카노 안 마시기로 하겠습니다. 아, 그 정도예요. 왜냐면은 이 립밤의 중요성을 깨달은 게 한번 예. 약간 예전에는 립밤 안 바르고 막 사진 찍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막 진짜 얼굴이 너무 창백하게 나오더라고요. 아, 그럼 약간 색 때문에 바르시는 거예요? 아니면 건조해서 바르시는 그렇죠. 약간 거? 색깔을 조금 중요시해요. 그래서 약간 조금 빨간색 좋아합니다. 예, 약간. 그래서 약간 붉은색 틴트 같은 계열로 애용하고 있어요. 그 사실 먹는 거 포기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. 아메리카노를 포기할 정도로 립밤을 사랑하는 뭐 이 친구는 잠시 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약간 그 동화 속 나오는 그 주인공 같은. 아 그랬어요? 나는 광고 같았는데. 커피 광고. 난 진짜 안성기 선생님보다 난 더 멋있어. 아니 안성기 선생님 웬 말이야. 좀 큰일 납니다. 아니 안성기 선생님 웬 말이에요. 아 왜냐면 목소리는 우리 안성기 선생님보다 우리 인성씨가 목소리 완전 좋죠. 그럼요. 아 이거 다시 한번 주세요. 이 아이는 잠시 내려오게 한번 해주세요. 오늘 커피 한잔 할래? 너무 좋다. 할래요. 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잠깐 나갔다 왔는데 이따가 나와. 네 이래서 더 좋다는 거예요. 오늘 커피 아니 여기서 확대 왜 하냐 이거예요 작가님. 근데 중요한 거 확대되는 게 제가 보였어요. 네 보였죠. 아니 오늘 무빙이 왜 이렇게 심한 거예요 카메라. 심해요? 우리 커피 저 광고하시는 관계자 여러분 대행사 여러분 우리 인성 씨 앞으로 연락 한번 주세요. 커피 광고 원합니다. 꼭 네. 연락 주세요. 아니 오늘 무빙이 되게 현란하세요. 네. 아, 오늘만 그런 거예요. 저, 오늘만. 평소에 안 그런 거예요. 원래는 이 카메라는 안 움직이는 안 카메라예요. 아 그렇군요. 그러니까 두 명이 오든 세 명이 오든 안 움직이는 카메라인데 오늘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. 아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. 그래서. 네, 그래서 이제 메이크업 하고 왔나 일단 제가 체크한 다음에 인성 씨 얼굴 상태를 보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어요.